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 3주 전 시궁창에서 탈출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얼른 모시고 왔어요. 제목, 지옥문 앞에서 극적인 유탄. 휴, 우리 조상님 아니었으면 내 소중한 인생 깨져질 뻔했네. 원제 헬게이트 앞에서 조상님이 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 3주 남기고 파혼한 여자입니다. 축하합니다. 헬게이트 앞에서 조상님이 도왔다는 이 이야기 진짜 말로만 들었던 건데 이게 저한테도 일어나는 일이네요. 저는 평소 자립심이 되게 강한 성격이라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부모님 도움 없이 오직 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용돈, 학비 등등 아르바이트로 100% 충당했어요. 그런 만큼 결혼도 마찬가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저희들 똑같이 반반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죠. 왜냐? 내 부모 등골 빼먹는 것도 싫었고 남자 부모 등골 빼먹는 것도 마찬가지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아무튼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찾아갔던 날, 암만 그렇다 해도 집은 남자가 장만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벌어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집은 우리가 해주마 이러시더니 2억도 아니고 2천만원 2천만원을 얘기하십니다. 거기에다 서울 근교 신도시를 지칭하면서 거기가 살기 좋다더라 라며 추천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아무 상관없었어요. 준다 해도 어차피 안 받을 거고 다만 집을 사준다며 드리민 액수에 어이가 없었을 뿐이죠. 돈이야 저도 제법 있는 데다 또 저희 두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 아무런 저희 결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 괜찮았다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살아온 환경 차이와 전혀 다른 사고방식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게. 그런데 제 전남친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저랑 같은 회사 다니는데 저희 회사 동료나 상사분들도 다 같이 입을 모아 이런 남자 또 없지 라며 할 정도로 성품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남자의 형은 좀 달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양아치 같은 사람인데요. 15살 때 여자친구랑 사고를 쳐서 임신시키고 낙태를 시킨 것도 모자라 그 외 여러 차례의 폭행과 더불어 사고를 쳤다는데 얘기 들어보면 진짜 같은 형제 맞나 싶을 정도예요. 거기다 본인 결혼하기 전 보험 영업을 뛸 때, 지금은 아닙니다. 보험 영업을 뛸 때 자기 동생, 제 전남친이죠. 자기 동생 인턴 월급 고작해야 30만원인데 그런 동생에게 보험을 팔고 그것도 모자라 회사 옮길 때마다 가입을 시켜 마지막엔 8개였나 그랬어요. 진짜 이게 사람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땐 저희 두 사람은 사귀기 전이었어요. 그냥 친한 직장 동료였는데 막 이 얘기를 하면서 부담된다고 어쩌면 좋냐 이러면서 조언을 구하길래 정신 좀 차려라. 보험들 정리 좀 해. 그딴 거 여러 개 가지고 있어봐야 쓸데도 없어. 가지고 있으면 손해만 볼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그리고 암만 친 형제라도 그렇지 그런 호구짓 계속 하고 싶냐? 너 그러다 나중에 여자 생겨도 다 도망간다. 라는 진심 어린 조언까지 해줬었는데 맞아요. 그 여자가 바로 저였네요. 아무튼 그때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에이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살던 형이 이제라도 열심히 살겠다는데 나라도 도와야지 안 그러냐? 이랬는데 참 우애가 깊은 형제예요. 아니 지 혼자만 그런 거죠. 지 혼자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의 몇 년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한 성품에 이끌려 이 남자와 사귀게 된 거고요. 결국 결혼까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토록 제가 미친 거죠. 그랬는데 그 집안 보면 볼수록 진짜 과관이더군요. 형에 대해서 얘기만 들었을 땐 그래 어느 집이든 골칫덩어리 하나씩은 있지 그저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건 뭐 완전 개차반이에요. 모든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첫 인사를 드리던 날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여종업원에게 에이 술 한잔하고 가라니까 어? 왜 그냥 가 이리 와 이러면서 몇 번이고 술을 권하던 남친의 전 남친의 아버지
이때 많이 취했어요. 거기다 어머님은 본인들 힘들게 살아왔니 어쨌니 친정 부모도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업고 내가 여기저기 떠돌며 술장사를 했니 어쨌니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한다고 그 괘씸죄로 인해 당시 어머님의 친정 부모님이 식장에 안 오셨다고 합니다. 거기다 나중에 상견례 할 때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묻질 않았는데 예전에 당신 친정 부모가 반대했던 결혼에 대해 저희 부모님에게 엄청 상세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술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잔이 비었네 따라 봐라 이러면서 흥이 잔뜩 상견례. 그리고 예단 들어가던 날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전 남친이 자기 아버지가 하고 있는 행색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며 아버지 왜 옷도 안 갈아입으셨어요?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개 어처구니 없는 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의 아들이 놀라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다는 듯 왔냐? 이러면서 저를 거실 바닥에 앉히더니 본인은 쇼파에 앉아 TV 산매경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님 대신 저를 반겼던 건 바로 빨래 건조대였어요. 세상에 혼수 아니 예단 들어가는데 20평 남짓한 집 거실 가운데 떡하니 놓여있던 그 빨래 건조대 거기에 남친 어머니의 속옷이 잔뜩 걸려 있었네요. 아니 사람이 왔는데 이건 뭐 치울 생각도 안하고 집 안골 개판 5분 전인데다가 아니 예단 들고 온 손님인데 차 한 잔 내주지도 않고 그저 예단 받을 생각에 들뜨기만 했던 그 두 사람. 아 그리고 하나 저 주려고 사다 놨다던 왕만두 하나 있었네요. 이거 뭐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합니다. 하지만 이왕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그래 우리네랑 사는 모습이 다를 뿐이야 이런 생각 수백 번 하면서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 전 남친이 하루는 술을 먹고 저희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예비 장모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다. 라는 전 남친의 어머니. 사람이 술을 마셨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자꾸 뭐라 하고 그러는 거야. 어? 이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날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똑같은 레파토리로 얘기하다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그런 무례를 보며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거죠. 너희 딸 못됐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 느꼈죠. 아 이거는 우리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집이 아닌 거였구나 라고 말이죠. 이때 처음으로 파혼 얘기가 오갔고 그렇게 큰 싸움이 났는데 그럼에도 저는 한 번 더 참았고 그저 남자 하나 바라보며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전 남친의 형수님이 쓴 글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여러 배경과 특수한 상황 때문에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곳엔 그 개차반인 집안에 저는 물론이고 남친조차도 몰랐던 실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 시부모가 저랑 저희 집 험담을 했다라는 게 주류였는데요. 보는 내내 기함했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예비 며느리 없는 자리에서 이제 상대 사돈 그리고 예비 며느리 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남친의 형수님은 아유 이 여자 우리 집 시집 오는데 너무 불쌍해 어쩐다 이런 글을 쓴 거죠. 전 남친도 그 글을 읽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쓴 게 있나 싶어 좀 찾아봤더니 얼마 전엔 이런 글도 올렸네요. 내용을 대충 요약하자면 시동생이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나 결혼할 때 축의금을 안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동생이 이번에 결혼을 해요. 나는 얼마 줘야 합니까?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진짜 기가 찼습니다. 당시 남친은요 축의금으로 1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형수 몰래 지 형이 혼자 꿀꺽 해버린 거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여기엔 쓸 수조차 없는 괴랄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전 남친의 부모와 형과 관련된 미친 일화들과 이야기들. 그렇게 이 글을 읽고 이건 정말 아니구나 싶어 모든 미련을 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파혼했습니다.
결혼이 이제 딱 3주 남았는데 도저히 그 집과는 엮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기 지옥인가 아닌가 하고 걱정되게 많았는데 그 글이 엄청난 도움을 준 겁니다. 제 결심에 정말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읽게 된 그 글. 아마도 이건 저희 조상님이 저를 도우신 거겠죠. 불쌍하다고. 예전에 그 왜 아기가 아픈데 남편이 아기 죽까지 먹어가지고 남편 머리에 죽을 부었다라는 분의 글을 읽다가 숨이 턱 막혔던 적이 있거든요. 당시 그 여자의 시모가 전화를 해서 야 이 미친년아 그렇다고 우리 아들 머리에 죽을 부었냐? 라는 대목에서 숨이 턱 막혔는데 아 설마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의 제 전남친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도 아닐 거야. 다른 걸 거야. 절대 아니야. 라고 제가 애써 외면을 했었는데 그 글을 보니까 형수님이 올린 글을 보니까 정말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그냥 이대로 결혼을 했으면 저는 분명 이혼을 했거나 죽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도 가끔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미 파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왜 저런 집에서 태어났는가.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를 만났다라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어떤 미련이 남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미련도 없다면서 왜 글을 썼냐고요. 이건요 바로 전 남친의 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카카오톡 연동게임에서 전남친의 아버지가 저한테 하트 요청을 보내오셨네요.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보내신 걸까요? 당신 아들이랑 파혼했다고 그게 화가 난다고 술에 취해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온갖 쌍욕까지 했던 분이지만 예정을 생각해 이까지 게임 하트 정도는 그냥 쿨하게 대충 몇 개 보내드려야 하는 걸까요?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래서 내가 글 쓴 거야. 짜증나서. 댓글 1번. 그 와중에 하트 진짜 미친 양감탱이네. 깔깔깔깔깔. 2번. 전 남친이 님 눈에만 다르게 보였던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나물에 그 밥이란 말도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만약 결혼해서 살아봤다라면 똑같다라는 걸 아셨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번에 큰 함정 하나 잘 피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올해는 운수 대통하셨네요. 이미. 3번. 저도 그걸 본 듯하네요. 당시 달린 댓글이 전부 다 주지마! 받은 만큼만 해! 등등등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먹튀였다니 세상에. 4번. 상견례 자리도 그렇지만 예단 들어가는 날 보여준 그 미친 꼬라지 좀 봐요. 왕만두라니! 미친 거 아닌가 이거? 예단 들어오는데 집 정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왕만두. 이런 집이 또 있을까? 감사합니다.